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3월 30일에 펼쳐지는 광주에서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그 첫 번째 경기인 남자부 경기죠. 인천도시공사와 충남체육회, 충남체육회와 인천도시공사의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계 진행 캐스터 현준영, 해설위원은 강태구 사무총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일정이 왔고 어저께 경기에서 웰컴돈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남자부 경기 더 팽팽하게 진행이 되면서 인천도시공사는 현재 순위권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 반드시 잡아야겠습니다. 그렇죠. 인천도시공사나 충남체육회나 네.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2014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남자부 순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1위는 6승 1무, 아직까지도 패배가 없는 웰컴돈이 1위를 달리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두산이 5승 2패, 그리고 오늘 경기하는 인천도시공사가 3승 1무 2패, 그리고 4위인 충남체육회가 2승 5패, 그리고 5위의 상무피닉스가 현재 7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3위인 인천도시공사와 4위인 충남체육회 경기인데, 충남체육회가 현재 2승 5패의 기록을 하고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달리면서 승승장구하는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작년에는 챔피언 결정전까지 올라갔던 팀인데 네. 아, 올해는 경기가 좀 안 좋은 이유는 골키퍼의 이창훈 선수를 그렇죠. 다른 팀으로 이적시키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저 공백이 있지 않느냐 좀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현재 충남체육회가 현재 2승이 있는데 그 2승이 모두 상무피닉스에게만 거둔 승리고 나머지 경기는 다른 팀들에게 모두 패했단 말이죠. 그렇죠. 강한 팀한테는 다 졌고 네. 약팀인 최하인 상무한테만 이기기 때문에 그렇지만 두 사람은 웰컴 경기도 대등하게 경기를 했습니다. 네. 인천도시공사도 전방 1라운드보다는 2라운드에는 지금 패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의 인천도시공사 우세하지 않느냐 오늘 경기 약간 접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충남체육회죠. 충남체육회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충남체육회 선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규, 최현원, 이상욱, 조정래, 이은호, 오윤석, 김태환, 배진영, 한기봉, 이동성, 김동철, 장인성, 박경석 선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소개되는 이은호 선수가 정말 굉장한 선수죠. 잘생겼고 운동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핸드볼 팬이 제일 많은 선수죠. 이은호 그렇죠. 선수. 이현우 선수 뭐 얼굴이면 얼굴, 실력이면 실력, 현재 충남체육회를 이끌고 있는 에이스나 다름없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성적이 조금 안 나온 게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좀 더 잘하면 더 많은 팬이 있을 텐데 네. 자, 이제 피벗의 박경석 선수 소개 마지막으로 충남체육회 소개가 끝났습니다. 충남체육회 현재 작년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인천도시공사를 잡고 다시 이제 승리를 향해 나아가야겠습니다. 충남체육회가 오늘 승리하게 되면 인천도시공사와 1점 차이로 추격하기 때문에 네. 충남체육회도 결코 놓칠 수 없는 경기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실전 계속된다. 자, 이제 인천도시공사 선수들 소개입니다. 인천도시공사 선수들입니다. 김한성, 김민구, 유동근, 엄유원, 안중기, 김재진, 김동명, 김신학, 정한, 고주섭, 서승현, 김성진, 하민호, 신재복, 백성환 선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인천도시공사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는 좋은 성적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작년에는 바꿀 선수가 없어 참 안타까웠는데 네. 올해는 많은 선수가 입단해서 특히 엄윤 선수, 네. 작년에 득점창을 잡다 엄윤 선수 때문에 네. 올해는 기대는 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감독 강일 감독이 올해 새로 왔기 때문에 한번 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김신아 골키퍼라든지 김동명 선수, 엄윤 선수 그리고 뭐 대학에서 이제 막 올라온 하민호 선수라든지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점점 인천도시공사 분위기를 탔단 말이죠. 네.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고 네. 특히 강일우 감독이 작년까지만 해도 골을 지켰었죠. 네. 그때만 해도 자기가 뛰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네. 이제 인천도시공사의 코칭 스텝 좀 아직도 저는 어색합니다. 강일구 감독님이 사실은 아직 어색해요 저는. 네, 그렇죠. 네, 자, 강일구 감독님의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인천도시공사 그리고 대한민국의 골대를 지켜주던 대단한 골키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심판진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양팀 1라운드 경기 때는 인천도시공사가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 네, 그랬었죠. 전반전에는 항상 대등의 경기를 중단체가 네. 하는데 후반전에 약간 항상 밀려요. 네. 그런 부분이 선수층이 좀 얕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있어서 후반에 좀 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천도시공사는 현재 두산에게 승리를 거뒀고 그 다음 웰컴몬에게도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2라운드 와서 인천도시공사가 네. 상위팀인 두산과 웰컴몬에 1승 1무를 했거든요. 네. 나머지 두 경기는 K팀하고 경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 무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신중히 아마 게임을 해야 될 겁니다. 인천도시공사도. 자, 반면에 이제 충남체육회 같은 경우는 이제 강팀들에게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인천을 잡고 분위기 전환을 하면서 2라운드를 기분 좋게 마무리해야 되고 3라운드도 맞이해야겠습니다. 오늘 2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충남체육회가 되겠고요. 네. 인천도시공사는 아직 상무 피지스와 경기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화면에 이윤호 선수가 비춰지고 있죠. 굉장히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죠? 우리 핸드볼 선수들이 잘생긴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자, 2014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3월 30일에 펼쳐지는 그 첫 번째 경기입니다. 인천도시공사와 충남체육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경기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충남체육회의 최근 경기 기록입니다. 1승 2패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두산과 웰컴론에게 아쉽게 한 점차 패배를 기록했고 상무피닉스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웰컴론과 두산에게 대등한 경기를 하다가 패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전반전에는 항상 이기고 나갔거든요. 네. 대등이다가 후반에 좀 밀리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네. 아, 오늘 경기에서는 그것만 보완한다면 그렇죠. 승리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인천도시공사의 최근 경기 기록은 1승 1무1패입니다. 두산에게 17대 28로 패배했지만 그 다음 2라운드에서 이제 두산에게 다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웰컴론에게 25대 25 무승부를 거두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아주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이에요. 자, 이제 양 팀의 선수들은 이제 코트에 들어서고 잠시 뒤면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2014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인천도시공사와 충남체육회 3위와 4위의 싸움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충남체육회 김태우 감독, 백전노장 감독이고 그렇죠. 현 국가대표 감독이고 인천도시공사는 이번 처음의 감독으로 그렇죠. 강인우 감독이죠. 물론 그렇기 때문인가요? 뭐 인천도시공사가 1라운드에서는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라운드부터 점점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이끌고 있고 충남체육회는 현재 광주 상무피닉스를 잡게 되면서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자,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하얀색 유니폼의 인천도시공사의 공격으로 먼저 시작되겠습니다. 여자부 경기와는 다르게 한 번씩 인사를 하면서 남자부 경기들은 시작을 하죠. 네, 남자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서로 선후배지간이고 네. 해서 서로 파인 플레이를 하자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시작이죠. 뭐 경기 전에 두산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었고 인천 선수와 충남 선수들 다 모였을 때 아 그대로 슛! 아, 막혔습니다. 뭐 다 같이 친한 선수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서로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아, 아 양팀 하나씩 주고받습니다. 똑같이 도막 찬스 주고받네요. 네. 자, 빠르게 공격합니다. 김동철 왼쪽에서 슛! 골대를 맞고 밖으로 나갑니다. 아, 지금 김동철 선수 완벽한 찬스였는데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양팀 다 서로 긴장하고 있냐? 아니면 시작이 몸이 좀 덜 풀렸나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자, 양팀 이제 하나씩 주고받았으니까 이제는 득점해줘야겠죠. 심재복 반대편 아 패스미스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충남체육회 빠르게 공격합니다. 주고받으면서 오른쪽에서 찬스입니다. 슛 들어갑니다. 충남체육회 김민규 선수의 먼저 득점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경기는 첫 골이 참 중요해요. 네. 흐름을 먼저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김인구 다시 가운데 백성환. 아 다시 한 번 더 패스 미스가 나옵니다. 자 지금 인천도시공사 연속해서 패스 미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점 앞선 충남체육회 공격입니다. 이동선. 충남체육회는 그동안 뛰던 장인성 선수가 오늘 부상으로 참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레프트 윙을 맡고 있는 선수죠. 가운데 다시 이동선. 이상욱 다시 이동선에게 줍니다. 왼쪽 김동철 반칙을 끊어냅니다. 다시 안으로 파고듭니다. 하지만 슛까지 가지 못합니다. 김동철이 뒤 패시브입니다. 자 가로챘습니다. 심재복 빠르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왼쪽 슛 막힙니다. 정한 선수의 슈팅을 막아냈습니다. 자, 이은호 가운데 지금 한 명이 아직 백코트가 늦었습니다. 김동철 자 오펜스 파울. 충남체육회 골키퍼 배진영 네. 선수는 상무 피에스 제대한 선수거든요. 네. 아 아니군요. 경희대학 출신인데 새로 입단 선수인데 이창우 선수 공백을 굉장히 잘 메꾸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세이브 2위를 지금 달리고 있어요. 심재복 선수는 부상으로 인해서 잠시 코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자리를 이제 엄효원 선수가 나왔습니다. 엄효원 선수 정말 국가대표 선수로서 굉장히 좋은 실력 갖고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나라 남자 대표 선수에서는 아무래도 세계적인 선수예요. 네. 특히 작년에는 득점왕까지 차지했던 선수고 이제 상무 피닉스에서 다시 이제 친정팀으로 복귀했는데 아 지금의 슈팅 다시 막혔습니다. 지금 굉장히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공격해 들어가는 충남체육회 오윤석 오른쪽으로 줬고 잘 줬습니다. 슛 골대를 맞고 나옵니다. 반속공이에요. 그렇죠. 반대로 공격해 들어갑니다. 공 놓쳤고 앞에 비어 있습니다. 오윤석 1대1 들어갑니다. 전도시공사 지금 계속 실책이 있어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윤석 선수가 백코트가 늦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기회가 됐습니다. 인천도시공사의 실책이 곧 기회가 됐어요. 네. 두 점 뒤진 인천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엄혜원. 자, 이럴 때는 엄혜원 선수가 하나 풀어줘야 될 텐데 아직까지 인천이 득점이 없습니다. 파울로 끊어냅니다. 엄혜원 선수가 해결사 역할을 해야 되겠죠? 네. 백성환 다시 파울로 끊어냅니다. 백성환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백성환 선수가 아 지금 발을 접질렀나요? 저렇게 되면 인대 쪽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양쪽 무릎에 테이핑을 한거 보니까 네. 오늘 부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민호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하민호 선수 이번 시즌에 새롭게 입단한 선수입니다. 그렇죠. 한국체육대학교 졸업선수인데 네.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오, 대학교 시절부터 굉장히 잘하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반대편 다시 하민호. 하민호 들어갈 때 파울입니다. 다시 가운데 엄희원 파울입니다. 엄희원 선수와 김동명 선수는
호흡 굉장히 많이 맞춰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학교에서도 같은 원광대학 출신이고 네. 상무 피니스도 같이 했었죠. 그렇죠. 자, 김민규 선수가 다시 한 번 더 속공으로 득점 성공하면서 3대0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인천도시공사에서 작전 타임을 부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지금 없습니다. 지금 상황. 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인천도시공사의 공격이 풀리지 않고 오히려 실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전반전 끝나고 나면 시작에서 실책이 아마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오마크 찬스 미스에 패스 미스에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적절한 작전 타이밍 같아요. 네. 지금의 작전 타임으로 인해서 이제 인천도시공사 새로운 작전으로 나와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실책과 속공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점수가 3대0 물론 지금 전반전 초반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천으로서는 좀 답답하게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노막 찬스가 계속 득점이 됐다면은 이렇게 경기를 안 했을 텐데 네. 그걸 실수하다 보니까 이런 경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반면에 중남체육회는 가지고 온 작전이 그대로 들어맞고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수싸움에서는 일단 충남이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언제 첫 골이 터지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다시 인천도시공사 공격해 들어갑니다. 심재복 선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심재복, 하민호. 다시 가운데 뒤쪽으로 빼줍니다. 하민호 여유롭지 않습니다. 하민호 슛 막아냅니다. 좋아요. 오는 골키퍼 배진영 선수. 그렇죠. 자, 조정래가 뒤쪽으로 빼줬고 먼 거리 슈팅. 이번에는 인천이 막아냅니다. 자, 양팀 정말 빠르게 공격해 들어가죠. 하민호 다시 한번 막아냅니다. 대단한 활약이에요 오늘. 오늘 배진영 골키퍼 굉장합니다. 세이브 1위로 오늘 올라왔을 것 같네요. 네. 천천히 공격해 들어가는 충남체육회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충남체육회가 한 점을 더 넣는다면 4대0. 정말 기분 좋게 전반전 시작하는 겁니다. 이동선 가운데 파울입니다. 이상욱, 이은호 주고 받으면서 돌면서 슛. 하지만 오펜스 파울입니다. 빠르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심재복 가운데 다시 공 놓쳤습니다. 자, 공격수 셋 수비수 하나. 지금은 오히려 공격 숫자가 많았는데 이런 실책이 나오나요? 박경수 선수, 김태희 감독 어이없는 표정입니다. 그렇죠. 뭐 박경석 선수도 산전수전 다급한 선수인데 현 국가대표 선수이죠. 그렇죠. 어떻게 대표선수 이런 패스 할 수 있냐라는 표정입니다. 김태희 감독 좀 급했나요? 네, 좀 아쉽습니다. 자, 다시 인천 공격해 들어갑니다. 심재복 뒤쪽으로 빼줬고 하민호. 다시 한 번 더. 지금도 패스 미스 나올 뻔했습니다. 다시 심재복 가운데. 그렇죠. 열렸습니다. 득점 성공합니다. 드디어 첫 골이 한성 선수에 의해서. 네. 아마 흐름이 또 인천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처음 흐름이 좋을 때 충남은 더 득점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패스 미스 에라 또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박경석 선수가 만약에 제대로 패스가 이루어졌다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걸 잊고 다시 플레이해야겠죠. 다시 가운데 이동선. 자, 윙 쪽이 돌아가고 오른쪽 다시 뒤로 뺍니다. 이상욱. 하지만 공과 상관없는 곳에서 반칙 벌어집니다. 반대편 패시브입니다. 자, 공 김한성이 잡았습니다. 자,
자, 하민호 선수가 천천히 가자고 손짓합니다. 오늘은 양쪽 팀 다 수비가 좋네요. 네. 자, 심재복이 하민호에게 다시 가운데. 그만큼 10분이 지나갔는데도 3대 1. 반대편. 아, 지금 아, 슛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자, 심재복. 다시 슛까지 가지 못하는 인천. 심재복 가운데 파울입니다. 자, 경고가 주어집니다. 박경수 선수죠? 다시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심판입니다. 특히 수비가 강한 충남 체육회이기 때문에 네. 쉽게 뚫질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천 도시공사. 심재복 왼쪽. 다시 하민호. 수비 좋아요. 전혀 뚫질 못하고 있어요. 네. 패시브 올라올 것 같은데요. 패시브죠. 심재복 슈팅 막아냅니다. 자, 그러면서 빠르게 공격해 들어가는 충남입니다. 오윤석 슛! 좀 무리였죠. 가운데 하민호. 그렇죠. 윙쪽에서 슛! 골대를 맞고 나옵니다. 자, 이 속공해야죠. 그렇죠. 반대편에도 있습니다. 김동철 들어갑니다. 곧 실책은 우리 팀의 마이너스죠. 그냥 한 점 뺏기기 때문에 네. 반드시 또 마크 찬스가 있을 때는 득점을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김민규 선수가 들어오는 김동철 선수를 잘 봤습니다. 하나 넣을 거 못 넣고 와서 실점하기 때문에 2점의 손해죠. 네. 자, 심재복 파울입니다. 다시 공격해 들어갑니다. 자, 심재복 파울. 약간 무리한 동작이네요. 심재복 선수. 자, 먼 거리 슈팅 들어갑니다. 자, 김민구 선수가 득점 성공했습니다. 오윤석 선수 경고까지. 점수는 4대 2. 이제 두 점 앞서고 있는 충남체육회가 공격해 들어갑니다. 남자 경기는 서너 점 안심할 수 없어요. 그렇죠. 금방 득점되거든요. 뭐 한 6초만 있어도 득점하는 그렇죠. 게 힘든 건 아닙니까? 자, 이은호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먼 거리 슛! 자, 잘 막아냈습니다. 자, 이러면 여기서 인천이 득점하면 한 점 차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심재복 가운데 잘 돌았죠? 들어갑니다. 자, 경고까지 조정래 선수. 지금 김한성 선수가 경기장에 쓰러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지금 잘 들어갔죠, 김한성 선수. 아, 밀었네요. 점수는 4대 3. 김동철. 자, 다시 천천히 공을 돌리다가 이제 공격해 들어가겠죠. 최한원 선수가 나왔습니다. 최한원 파울입니다. 이은호 선수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바로 최한원 선수 교체했습니다. 가운데 길었습니다만 파울입니다. 하민호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볼을 잡는데 밀었다. 아, 경고죠? 자, 이상훈 먼 거리 슈팅 이번에 막혔습니다. 자, 오늘 양 팀의 키퍼 대결도 상당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반대편 김한성 다시 한 번 더 슛 들어갑니다. 동점골. 야, 오늘 김한성 선수 몸놀림이 가볍습니다. 세 골째요.
네, 4. 4. 제자리가 됐습니다. 네. 자, 오윤석. 김동철. 오윤석 멍거리 슛. 다시 한 번 더 키퍼가 막아냅니다. 돌면서 슛 들어갑니다. 김한성 선수 표율을 합니다. 아, 재치 있어요. 오펜스 파울. 이야. 오늘 김한성 선수 대단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피하면서 멋진 슛을 했네요. 본인도 너무 멋졌기 때문에 네. 세라모니까지 아주 멋지게 하고 있어요. 자, 역전을 성공시킨 인천입니다. 반면에 충남체육회 지금 좀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죠. 아, 지금 코트가 미끄럽기 때문에 잠시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전도시 용사가 적절하게 골키퍼를 안중기 선수로 지금 교체를 한 후에 네. 선방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 후에 일어난 성공이 다 득점이 되는 바람에 네. 역전을 성공한 거예요. 잠시 뒤에 있을 이제 경남개발공사 선수들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반대편 분석. 아, 지금 좀 위험했습니다. 다시 최한원. 자, 하민호 선수가 적극적으로 수비해주고 있습니다. 두 팀 다 1, 2, 3, 수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어요. 네. 자, 파울입니다. 신재복 선수. 두 배 정도 되는 박경수 선수. 전혀 밀리지 않고. 네. 슛 들어갑니다. 자, 오윤석 선수가 득점하면서 점수는 다시 5대5 동점이 됐습니다. 충남은 오윤석 선수가 빨리 자기 제 컨디션 오면은 아주 무서운 팀이 될 수 있어요. 네. 부상을 당해서 그만큼 운동량이 없다 보니까 공수를 다 지금 커버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오윤석 선수가 공수를 다 참여한다면 충남 훨씬 더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고주석이 들어왔습니다. 하민호! 하민호 슈팅 막혔습니다. 자, 오늘 배진영 골키퍼 멍거리 슈팅은 거의 다 막아내고 있습니다. 신인답지 않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충남체육회에서 다시 득점 성공하면 재역전 할 수 있습니다. 자, 공을 돌리면서 공격해 들어갑니다. 반칙으로 끊어냅니다. 두 팀 다 너무 수비에 치중하다 보니까 스코어가 5대5 17분이 지나고 있는데 네. 남자 경기로서는 득점력이 좀 부족해요. 그렇죠. 오윤석 가운데 박경석 돌면서 슈팅 하지만 막아냅니다. 안준기 골키퍼. 안준기 골키퍼도 잘 맞고 있어요. 네. 지금 가운데 뛰었죠. 들어갑니다. 이만성 선수 오늘 전반전 초반부터 엄청난 득점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6골 중에 5골. 네. 이만 선수가 지금 다 넣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위치를 잘 잡았습니다. 점수는 6대5. 가운데 이동선 반대편으로 크게 줍니다. 지금 굉장히 충남체육회는 포지션의 변화가 많습니다. 자, 공과 상관없는 곳에서 반칙이 벌어집니다. 지금 심재복 선수가 코를 만지면서 코트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커피가 나나요?
자, 다시 경기 재개됩니다. 김동철 파울입니다. 다시 뒤쪽 번거리 슛! 수비 맞고 나온 것 석공입니다. 그렇죠. 김한성 오른쪽 하민호 반대편 비어있죠. 또 김한성. 이번에는 좀 셌습니다. 하지만 김한성 선수 지금 위치를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사실은 김한성 선수가 레프트 윙 선수예요. 네. 원래 피벗은 김동명 선수가 있는데 김동명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벤치에 앉아있거든요. 네. 김한선 선수를 오히려 피벗을 투입해서 오히려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오윤석 다시 김동철 최한원 최한원 치고 들어갑니다. 오윤석 가운데 직접 슛 막아냅니다. 공 골파 좋아요. 그렇죠. 인천이 잡아냅니다. 자, 빠르게 공격해 들어가야겠죠. 심재복 가운데 김한성 슛까지 하지 못합니다. 자, 지금 자세가 좋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여기서 던지면 키퍼에게 막힐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가운데 왼쪽 다시 뒤로 크게 뺍니다. 하민호 오른쪽 막아냅니다. 정말 웬만한 슈팅을 다 막아내고 있는 배진영 골키퍼입니다. 네. 양쪽 팀 골키퍼들이 오늘 괜찮아요. 네. 자, 이제 다시 엄효원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려울 때 더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엄윤 선수인데 아직까지는 네. 보이지 않고 있어요. 하민호 엄윤원 엄윤원 슈팅 옆으로 빗나갑니다. 좀 빨랐어요. 네. 벤치에 오래 앉아있다가 들어가서 몸이 아직 덜 풀린 상태에서 슛을 시도하는 것은 조금 좋지 않네요. 좀 더 몸을 풀고 난 후에 슛을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충남 충분히 동점 만들 수 있습니다. 김동철 가운데 이상욱 이동선 자 들어갔죠. 아, 하지만 수비 좋았습니다. 김민구 선수의 수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걸 확실히 봤죠. 예, 앞으로 좀 띄워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자, 이은호 선수도 다시 나왔습니다. 패시브입니다. 먼 거리 슛 막아냅니다. 이 골파도 좋아요. 지금 김민구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열심히 뛰는 김한선 선수 지쳤죠? 네. 들어왔습니다. 다시 김동명 선수를 피벗에 투입하고 있어요. 엄효원 하민호 자 다시 가운데 하민호 반대편 제껴놓고 먼 거리 슈팅 막아냅니다. 자 가운데 김동철 왼쪽 공을 놓쳤죠. 들어가야죠 김동철 선수. 그럼 욕심을 냈으면 김동철에서 득점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자, 다시 김동철 파울입니다. 수비 잘해요 사민호 선수. 자, 주고받으면서 슛 오펜스 파울이죠. 파울이죠. 자 그러면서 빠르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심재복 들어갑니다. 하지만 오버스텝. 비어 있습니다. 슛! 안쪽에 골키퍼 잘 막아냅니다. 좋죠.
교체하고 난 후에 안지기 골 봐도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오늘 양 팀의 골키퍼 정말 박수 쳐줄 만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수가 6대5에서 굉장히 오래 가고 있습니다. 너무네요, 득점이. 네. 양 팀 공격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득점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충남체육회는 다시 제로식스 일자 수비를 다시 변경을 했어요. 네. 농슛을 주겠다. 오늘 키퍼 베니어 골키퍼 굉장히 잘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자 돌면서 슛 성공합니다. 자 2분 퇴장까지 아주 좋은 작전이에요. 네. 오늘 인천의 득점 루트는 피벗입니다. 그만큼 인천 도시공사가 선수층이 이제 두껍다는 거예요. 그렇죠. 김동근 선수가 들어가서 또 퇴장까지 득점까지. 네. 좋습니다. 이제 전반전 남은 시간 한 5분 50초 정도 남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간 인천도시공사입니다. 김동철, 부정래. 자 이럴 때일수록 많이 움직여줘야겠죠. 선수가 없기 때문에 네. 충분한 공격 시간을 가져야 될 거예요. 충남체육회는 뒤쪽. 자 돌파에 들어갑니다만 수비가 막아냅니다. 자 그러면서 고주석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작전 타임을 부르는 충남체육회입니다. 자 지금 충남체육회가 한 명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공격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득점이 5점이라는 것은 네. 그만큼 공격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전반전이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5점밖에 기록하지 못했다는 건 정말 적은 득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충남 그 득점력을 보면은 네. 주로 수비를 위주로 오는 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득점을 많이 못하지만 상대방도 우리에게 득점을 많이 못하는 네. 못하게 하는 수비가 좋은 팀인데 오늘 득점이 5점은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현재 점수는 7대5. 인천도시공사 2점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명이 퇴장당한 충남체육회 공격해 들어가는데 공격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아서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점수는 7대5. 자, 전반전이 생각보다 득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지금 대구 선수들이죠. 네. 대구 선수들이죠. 어저께 경기를 아쉽게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장한테 네. 아마 한민희 선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벌고 난 후에 슈팅을 시도하라고 아마 지시를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 명이 한 1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을 돌리면서 시간을 끈 다음 공격해 들어가야겠습니다. 최고의 시나리오는 여기서 득점을 해주는 거겠죠? 올라왔습니다. 자 안쪽 들어갈 때 심재복이 뺏어냈습니다. 자 공격해 들어갑니다. 정한 아 이거는 뒤에서 이윤호 선수가 쳤죠. 2분간 퇴장이 다시 주어집니다. 자 이윤호 선수가 이것은 파울로 끊는다는 것이 뒤에서 이렇게 밀게 되면서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뒤에서 완전히 쳤죠. 한 점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2분 퇴장을 또 당했는데 네. 한 명이 없는 거하고 지금 두 명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한 골보다는 더 손해가 있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 아직 한 명이 47초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시간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한 점보다 더 많은 실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잘못하면 자, 두 명이 많은 인천이 공격해 들어갑니다. 어미원 그렇죠. 충분히 돌리다가 바로. 이렇게 비었죠. 하지만 배진혁 골키퍼가 있었습니다. 큰 거 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윤호 선수가 이러면 조금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다행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배진혁 선수 큰 거 막았습니다. 자, 이러면 충남체육회 최대한 또 시간을 끈 다음 공격해 그렇죠. 들어가야겠습니다. 충분히 또 볼을 돌리겠죠. 가운데 자 가운데 고주석 뺏어냈습니다. 앞에 엄효원 선수 있죠? 그렇죠. 엄효원 선수가 있었습니다. 엄효원 들어갑니다. 자 오늘 엄효원 선수 첫 번째 득점입니다. 현재 두
두 명의 선수가 부족했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나는 거겠죠. 아까 노막 찬스를 만약 넣었다 한다면 벌써 이 실점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윤 선수가 오히려 그러면 실수 잘못했다는 거죠. 아직도 한 명이 없어요. 한 명은 들어왔고 아직 한 명 퇴장 중입니다. 김동철, 최한원, 파울로 끊어냅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고주 선수. 아, 네, 2분간 퇴장은 아니고 공격 선수가 네. 팔을 끼고 돌렸다. 하지만 고적 선수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지금 네. 2분간 퇴장은 좀 크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김동철 치고 들어갑니다. 오른쪽. 또 패시브예요. 그렇죠. 던져야겠죠. 하지만 줄 곳이 없습니다. 먼 거리 슈팅 막혔습니다. 자, 앞에 하민호. 속공이에요. 한 명이 맞기 때문에 속공이 충분히 통합니다. 그렇죠. 자, 지금 공격자 파울입니다. 아, 수비자 파울이군요. 네, 수비자 파울입니다. 심재보, 하민호 다시 가운데. 자, 뒤로 뺍니다. 자, 이제 퇴장당했던 이훈호 선수 들어옵니다. 오미원. 아, 패스미스. 자, 이렇게 되면 아, 지금 하민호 선수 오펜스 파울 오렸는데 반칙 아니고 오히려 득점 성공합니다. 김민규. 2명 퇴장시켜놓고 인천도시용사는 한 점 득점, 한 점 실점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자, 이제 남은 시간 2분. 점수 2점 차. 하민호 뒤쪽으로 빼줍니다. 어메온이 뒤쪽에서 하민호 슛 들어갑니다. 아, 이번 골은 오히려 배진영 선수가 막아줘야 돼요. 네. 알고 먹었어요, 알고. 아, 볼이 세니까 알고도 먹었어요. 자, 공격해 들어간 충남 이윤호 치고 들어갈 때 반칙으로 끊어냅니다. 채널 오른쪽 직접 슈팅 하지만 정한 선수가 막아냅니다. 정한 선수 정말 높이 점프를 뛰면서 막아냈습니다. 가운데 잘 비었죠. 슛. 아, 지금은 안중이 골키퍼 잘 막아냈습니다. 아, 오, 지금 위험했습니다. 오미오 돌면서 1대1 찬스 들어갑니다. 자, 김성진. 어떻게 보면 지금 인천에게 행운이 따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중기 골키퍼 조정래 선수 그 정도도 마크 찬스는 넣어줘야 되죠. 그렇죠. 안중기 골키퍼 뭐 강일구 감독님한테 뭐 뭔가 코치를 받았나요? 1라운드 때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2라운드 와서 김동철 슛 다시 한번 막아냅니다. 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슛 하지만 안쪽에서 슛했다는 심판의 판정. 라인을 밟았다. 라인 그렇죠. 컸어. 인천도시. 자, 그러면서 하민호 공격해 들어갑니다. 하민호 아웃버스텝. 이렇게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점수는 10대 4, 10대 6. 넉 점 앞선 채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아, 뭐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처음에 충남이 3골 3대0까지 리드를 그렇죠. 차고 나갔는데 네. 오히려 에라가 많다. 안타가 되니까 오히려 역전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2014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남자부 경기였습니다. 인천도시공사와 충남체육회 전반전 경기 중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후반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This is the new element that we are introducing now. We will do exactly the same, but I will be playing the ball to the goalkeeper. So if we start with the first exercise we saw, we will have to do this while we keep on playing the ball. 엑스트라 엑서사이즈 which is stepping on the bench frontal back frontal back. Okay? One time starting with right, one time starting with left. Okay? And keep the ball playing. Go ahead. Next exercise we are going to do now is we are going to make a combination of bench, stepping on the bench, down, saving action and back, but at the same time playing ball in the center. Okay, so let this movement coordinate this movement. Always feet work and ball action. At the moment we do always up with foot and with your foot and your leg. Okay?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광주 염주 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3월 30일에 펼쳐지는 그 첫 번째 경기 남자부 경기입니다. 충남 체육회와 인천 도시공사의 경기 전반전 10-6으로 인천이 넉점 앞선 채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전반전 하이라이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전반 초반에는 충남 체육회 앞서 나가기 시작했었는데 어느샌가 이제 넉점 차의 플레이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 굉장히 소풍이 잘 이루어졌던 충남체육회
점차 이제 인천도시공사가 한 점 한 점 따라잡기 시작하면서 특히 오늘 김만성 선수의 득점력 정말 굉장합니다. 그렇죠. 오늘 김만성 선수의 득점력 그리고 양 팀의 골키퍼 대결도 정말 볼만했죠. 안중기 골키퍼와 배재현 골키퍼 선방률이 정말 굉장합니다. 무려 안중기 선수는 76.9% 대단한 거예요. 네, 이건 엄청난 선방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배진영 골키퍼도 50%의 선방률 굉장히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역시 선방 장면이 나오고 있죠. 양 팀의 키퍼의 선방 때문인지 몰라도 충남체육회는 6점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저조한 득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중기 선수를 적절하게 교체를 한 후에 네. 13개 시도에서 10개를 막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게임이 역진된 거예요. 네. 강일구 감독이 자기의 그 전술을 심어줬나? 네, 그렇죠. 그러면 충남체육회 입장에서는 후반전에 새롭게 이제 득점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나와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e next exercise we are going to have is from a starting position here. We will jump and save the ball at the bottom angle. I hit this ball, then again, jump and save the ball. Only bottom angle, okay? When I am here, I will clap always with my hands on the head. Chak, chak, okay? 이 dangerous because if the bench move, so let's do like that. Okay? 다음 exercise, we will combine footwork with a jump and fading action. Let's see how it works. This is my starting position. I go this way. I jump and I save the ball here on the bottom angle. Okay? Then I start again here and all the way down. Tuck. 플레인 this exercise right side left side the same one side and the other.
네, 여기는 다시 광주 염주체육관입니다. 2014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남자부 경기 인천도시공사와 충남체육회 경기 전반전 종료해드렸습니다. 점수는 10대6으로 인천이 앞서 나간 채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전반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득점은 말씀드린 대로 10대6. 슈팅은 보시면 인천도시공사가 23개 중에 10개, 그리고 충남체육회가 19개 중에 6개를 기록했습니다. 양팀 모두 7m 드론 없고 속공은 충남체육회가 5개 중에 4개, 인천도시공사는 4개 중에 3개를 성공했습니다. 실책은 양팀 다 6개씩 기록했습니다. 실책이 좀 많았었어요. 그렇죠. 자, 득점 분포 살펴보시면 충남체육회는 김민규 선수가 3점, 오윤석 선수가 2점, 김동철 선수가 1점 기록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 김한성 선수가 5점, 김민구, 엄효원, 김동명, 김성진 선수가 각각 3점씩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잠시 뒤면 후반전이 시작되겠습니다. 전반전에는 충남체육회가 초반에는 앞서 나가다가 이제 중후반부터 점수를 따라잡혔고 역전까지 당했고, 인천은 계속해서 이제 득점 성공했습니다. 특히 김한성 선수, 지금 화면에 비치고 있는 김한성 선수가 피벗 자리에서 굉장히 득점을 많이 해주면서 점수차를 벌이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원래 피벗 출신이 아닌데도 피벗을 들어가서 네, 속공을 주로 해서 득점을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게임이 완전히 결을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충남체육회의 공격으로 후반전 먼저 시작되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의 관전 포인트 중에 또 하나가 또 키퍼들의 선방 유리 과연 어떻게 될까? 그것도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핸드볼 경기에서는 골키퍼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키퍼가 막아내면 또 그게 바로 역습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2점 플레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박경석 돌면서 슛! 2분 퇴장이에요. 그렇죠. 2분간 퇴장이 주어집니다. 자, 김동명 선수가 2분간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김동명 선수가 좀 제 컨디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네, 2분 퇴장을 당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 슛을 골키퍼한테 몇 개 보고, 그렇죠, 네, 그게 오히려 나은 작전일 수도 있어요. 선수들이 좀 무리하다 보니 2분 퇴장을. 자, 다시 한번 더 안중기 골키퍼 막아냅니다. 오늘 만약에 인천이 승리를 거둔다면 안중기 골키퍼 MVP 값입니다. 오늘 정말 그러네요. 김환성 선수하고 하나인데, 오늘 안중기 선수가 77% 가까이 지금 하고 네,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죠. 네. 이 77%가 뭐 한 두세 개 던져서 막은 77%가 아니라, 그렇죠, 굉장히 많은 슈팅을 막아서 77%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엄효원, 하민호 가운데로 줍니다. 김민구, 자, 정한, 자, 패시브입니다. 던져야겠죠. 하민호 슈어 막아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성공을 해야죠. 그렇죠. 빠르게 들어갑니다. 이은호. 이은호 직접 본인이 슛. 다시 한 번 더 막아냅니다. 한 명이 많은데 충분히 연결해서 득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슈팅을 해야 되는데 약간 그렇죠, 무리했어요. 본인도 안타까워하죠. 자,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시간을 끌게 되면 인천은 수비 잘하게 된 겁니다. 자, 유동근 선수의 슈팅 막아냅니다. 자, 그러면서 빠르게 공격해 들어가죠. 아, 공 놓쳤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공격에 실패하는 충남체육회. 가운데 오히려 비었죠. 득점 성공합니다. 오히려 인천이 득점을 성공합니다. 자, 이게 바로 2라운드에 달라진 인천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두 팀이 오늘 전반전에 실책이 6개씩 있었죠? 네. 실책을 줄이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퇴장당했던 인천의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실점을 하고 말았어요, 충남체육회는. 자, 최하는 자, 다시 공 잡는 충남. 하지만 지금 코트에 선수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최한원 선수는 다행히 일어났고, 김동명 선수인가요?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한 선수네요, 정한 선수.
사실 박경석 선수도 괜찮냐고 물어보고 있고, 네,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정한 선수 일어났습니다. 국가대표 선수, 부동의 레프트 윙 선수예요. 그렇죠. 다치면 안 돼요. 아시안게임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상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선수들 뭐 경기의 승패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다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경기 재개됩니다. 채연원, 이은호. 자, 반칙입니다. 자, 다시 이은호 가운데 채연원 왼쪽 박경석 들어갑니다. 아, 지금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힘이 붙입니다. 박경석 선수 못 잡아요. 고우수 선수 힘이 붙인다. 내가 인정. 자, 이제 인천이 공격해 들어갑니다. 점수는 11대 7. 엄혜원, 김민구. 다시 엄혜원. 자, 발에 맞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인천이 공격 이어집니다. 발에 맞았기 때문에 김민구, 엄혜원에게. 다시 가운데 엄혜원! 엄혜원 득점 성공합니다. 역시 저렇게 공간이 비어 있으면 엄혜원 선수 언제든지 득점 가능한 선수 아닙니까? 엄혜원 선수 골이 터지면 충남체육회 오늘 큰일 납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시죠? 지금 엄혜원 선수에게 공간을 비워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점수는 12대 7. 충남은 반드시 득점해야겠습니다. 최한원 왼쪽으로 뺍니다. 다시 가운데에서 반칙으로 끊어냅니다. 이번 행동은 바로 2부 퇴장이에요. 신재범 선수 좀 조심해야 돼요. 본인도 손을 들며 이해하는 표정을 하죠. 자, 지금 코트가 다시 미끄럽기 때문에 잠시 심판이 경기를 중지시켰습니다. 12대 7. 자, 여기서 만약에 충남이 득점하지 못한다면 점수차 5점 차 굉장히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최현원 먼 거리 이은호, 이은호 슛 골대를 맞고 나갑니다. 좋은 슛인데 골대를 맞고 나갔어요. 자, 하민호 뒤쪽 심재복 엄혜원 들어갑니다. 자, 이게 바로 김동명 선수와 엄혜원 선수의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상무에서도 볼 수 있었던 플레이. 힘을 더 내야 됩니다. 전반전에 리드 했다가 역전당했듯이 충남도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돼요. 네.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경기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아직 많거든요. 그렇죠. 아직 경기 진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이은호 최한원에게 오른쪽으로 줍니다. 다시 이은호 반대편 찬스요. 반대편 다시 걸립니다. 그러면서 하민호에게 완벽한 1대1 찬스. 하민호 득점 성공합니다. 이건 지금 뭐 안준기 골키퍼가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동선 선수 득점을 해야 돼요. 노막 찬스에서 지금 더군다나 지금 팀이 침체돼 있기 때문에 네. 저런 찬스 했을 때 반드시 득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은호가 뒤쪽으로 왼쪽 다시 이상욱이 가운데로 줬습니다. 최현원 슛 막혔습니다. 잘 부른 것 같아요. 심판이 네. 응미라인 안에 들어가서 브라킹을 했기 때문에 7m를 주고 있어요. 원래 코트 플레이 출신에서 포트 플레이들은 6미라인을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네. 다
다시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플레미디어가. 자, 10m 드롭. 이상욱 선수가 던집니다. 오늘 안준기 골키퍼 굉장히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10m 드롭 성공했습니다. 강인우 감독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이 라인 들어가서 막히기 때문에 7m 맞습니다. 공을 돌리고 있는 인천. 가미원 뒤쪽 슛 들어갑니다. 하민호. 자, 이제 오묘원과 하민호의 득점포가 가동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려워요. 양쪽 오면 하민호 다 농수 터지기 시작하면 어렵습니다. 수비를 좀 전반전까지 전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윤호 가운데. 자, 굉장히 앞에서 수비를 해주고 있는 인천입니다. 최한원 반칙으로 끊어냅니다. 자, 인천의 수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상승세를 또 탔습니다. 흐름을. 네. 최한원. 자, 다시 뒤로 뺍니다. 이윤호. 이윤호 슛 수비 막고 나온 것. 박경석 들어갑니다. 깨끗하게 득점은 안 했지만 어쨌든 득점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자, 박경석 선수 끝까지 집중하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김민구. 자, 주고 받습니다. 자, 김동명. 하민호. 엄효원, 김동명, 김민구. 김민구 슛 막혔습니다. 하지만 하민호가 다시 잡고 뒤에서 밀었습니다. 리바운드 볼이 인천으로 갔기 때문에 네. 아, 운이 있다고 할까요? 그렇죠. 자, 김민구 가운데 김동명 막아냅니다. 하지만 다시 공 정확히 잡고 다시 막아냅니다. 자, 지금 연속해서 두 개를 막아줬으니까 이제 넣어줘야겠죠. 주고받으면서 슈팅 성공합니다. 자, 그렇죠. 지금 충남체육회에 골키퍼가 잘 막아줬기 때문에 필드 선수들은 득점해줘야겠죠. 전도시용사도 전반전에 니들 당하다 역전했듯이 네. 마찬가지 지금 방심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남자 경기는 금방 실점하기 때문에 지금 노막 찬스는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김민구 뒤쪽으로 빼줍니다. 하민호. 어미원. 자, 반칙입니다. 김민구 뒤로 빼줍니다. 하민호 파울. 다시 하민호 패시브입니다. 자, 빠르게 공격해 들어가는 충남. 아, 먼 곳이 비어 있었는데요. 뒤쪽 슛 막아냅니다. 좀 아쉬운 공격이네요, 이상 선수. 그렇죠. 안준기 골키퍼 감이 아주 좋아요. 자, 점수는 15-10. 만약에 이게 득점이 됐다 본다면은 흐름을 쥐어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인천이 공격을 못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죠. 지금 심재복 뒤쪽 어미원 돌면서 슛. 자, 수비 막고 나갔습니다. 라인 밖에서 골키퍼가 터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인천도시공사 공격입니다. 네. 다시 크게 하민호
파울입니다. 그리고 2분과 퇴장. 지금 충남체육회 굉장히 수비 잘해주고 있었는데 2분간 퇴장을 당했습니다. 크네요. 2분 퇴장. 여기까지 양팀 선수 열심히 경기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경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봉 뒤쪽 엄영원 들어갑니다. 아 하지만 지금 엄영원 선수 손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착지할 때 손을 잘못 띄었나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치면 안 돼요. 이번 네. 선수들 올림픽 나시아게임에서 반드시 금메달을 따야 되거든요. 오면 선수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코트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혜구 감독님도 지금 걱정스러운. 모습 보였죠. 김성진 선수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네. 재치 있는 선수죠. 김성진 선수. 점수는 16대 10. 6점 차. 오늘 경기 중 가장 점차 크게 벌어졌습니다. 최한원. 반칙입니다. 한 명이 없기 때문에 지금을 하고 있어요. 최현은 자, 줄 데가 없죠. 힘이 좋아요. 이전 다시 반칙으로 끊어냅니다. 아, 몸싸움이 대단합니다. 자, 지금 심판이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최한원 다시 반칙으로 끊어냅니다. 시간을 많이 벌고 있어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패시브예요. 자, 패시브입니다. 슛 다시 아, 또 막았어요. 네 막아냅니다. 올해 원광대학을 졸업하고 새로 입단한 선수인데 안대국고 네. 기파 오늘 감이 아주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파울입니다. 자 심재복. 아, 자 김한성 들어갑니다. 아~ 김한성 멋진 슛이네요. 그렇습니다. MVP 후보가 나도 있다. 지금은 스피드를 굉장히 많이 줬죠. 점수는 17대 10. 자 퇴장당했던 선수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뒤쪽 슛! 아 골대를 맞습니다. 자 이러면서 한 명이 더 많습니다. 김동명 오펜스 파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좋은 찬스 이어가는 충남체육회 최한호 직접 슈팅 성공합니다. 퇴장이에요. 그리고 이분과 퇴장이 주어집니다. 아 지금 2분간 퇴장은 좀 아쉽습니다. 아 위험했어요. 절대 점프 뜬 선수를 밀면은 바로 2분 퇴장이에요. 네. 자 17대 11. 정한. 김민구. 재복 아 잘 아, 봤죠. 정원 들어갑니다. 아 김민규 선수 백패스 아주 좋았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정한 선수 정말 높이 떠서 키퍼를 끝까지 확인하고 오버슛
퇴장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 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후반전 초반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는 인천이 오히려 득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은호 가운데 비었죠? 슛 들어갑니다. 빠르게 공격해 들어가는 인천 하지만 뒤로 뺍니다. 사민호 김민구 자 심재복 다시 뒤쪽 하민호 오 위험했습니다 수비. 그렇습니다. 자 김민구 직접 슈팅 막아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접 슈팅할 수밖에 없는 패시고. 그렇습니다. 자 먼 거리 슈팅 하지만 힘들어요. 이것은 공격자 파울입니다. 자 퇴장당했던 선수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천이 수비를 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했고 충남은 못했고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양팀 인천이 퇴장당했을 때 한 점 한 점씩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달아나지도 쫓아가질 못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김민구 다시 이번에도 아 정한 다시 하민호 가운데 자 유동근 막힌 거 공 이은호가 잡습니다. 자 공격해 들어갑니다. 아 이런 실수 나오면 안 되는데 조정래 선수 실수가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한 포인트가 중요한 시기인데 네 속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충남체육회. 심재복 뒤쪽 하민호 가운데 아 패스 미스입니다. 그래서 반대편 김민규 김민규 들어갑니다. 자 점수는 18대 13 어떻게든 따라가고 있는 충남체육회입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것이 좀 더 빨리 따라갈 수 있었는데 에라가 없었다고 한다면 세네대까지 쫓아간다고 생각하면 모릅니다. 그렇죠. 전 다시 엄윤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네. 안 되겠다. 이거겠죠, 강일 감독. 이번에도 김동명 선수를 투입하고요. 자 김민구. 엄혜원 하민호 김민구 자 공을 놓쳤다 다시 잡습니다. 하민호 김민구 정한이 뒤쪽으로 빼줍니다. 패시브입니다. 김민구 직접 슈팅 막혔습니다. 자 이러면서 김민규 선수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1대1 찬스 들어갑니다. 자 김민규 선수 오늘 득점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작전 타임을 부르는 인천도시공사 지금 인천도시공사가 공격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안 풀 수가 없죠. 7포인트 네. 지금 4점까지 좁혔거든요. 자 점수는 18대 14 넉점차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볼카팅 한 후에 2초면 지금 저 실점하기 때문에 그렇죠. 4점 안심 못해요. 지금 엄혜원 선수가 일단 나오긴 했는데 그 전에 손목 부상이 조금 있기 때문에 지금 얼음찜질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손목에 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천도시공사의 작전 타임 분명히 지금 계속해서 공격이 막히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작전으로 좀 다른 작전을 가져와야 될 텐데 전반전에는 김한성 선수에 의한 피버 플레이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는데 후반전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플레이는 없습니다. 네, 지금 골
좀 벌어지니까 인천 선수들이 방심한 모습이 좀 보여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충남체육회는 그 기회를 정말 잘 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시간은 아직도 11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네 포인트 모릅니다. 그렇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2, 3초도 한 골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천천히 공을 돌리고 있는 인천입니다. 고주석 김하성 고주석 어미원 하민호 다시 고주석 고주석 아 잘 막아냅니다. 배진영 골키퍼 이걸 막아냅니다. 중요한 거 잡아냈어요 배진영 골키퍼. 하지만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인천이 공격 그렇죠? 이어지겠습니다. 패시브는 틀렸고 네. 다시 한 번 공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어미원 뒤쪽 하민호 하민호의 슈팅도 막혔습니다. 자 이러면 충남이 여기서 득점하면 모릅니다. 이은호 직접 들어갑니다. 자 이상욱 선수의 득점. 이러면 점수 석점 차. 어떻게 보면 지금 인천이 계속해서 득점 실패해주고 있고 쫓기는 입장이란 말이죠. 아마 불안할 거예요. 그렇죠. 황현우 감독은요. 오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거 뭔가 네, 이상하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타임은 물론 한 번은 기회는 있지만 네. 또 바로 전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감을 갖고 지금 임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또 실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은호 선수 급할 것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침착해야겠죠. 자 충남이 여기서 만약에 득점에 성공하게 된다면 점수가 두 점차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더욱 불안해지겠죠. 인천은 박경석 뒤쪽으로 빼줬고 아, 공 정한이 뺏어냅니다. 정한입니다. 자, 정한. 아! 자, 이러면서 오히려 역습. 아, 막아냅니다. 정한 선수 너무 여유를 부렸어요. 아, 지금 만약에 이거 안중이 골키퍼가 막아내지 않았더라면 두 점 차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정한 선수 너무 편안하게 슈팅을 했네요. 완벽한 찬스를 넣지 못하고 위기까지 맞았습니다만 다행히 안중기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자, 심재범 어미원에게 어미원 정한 반대편 하민호에게 줍니다. 지금 공격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다시 어미원 수비 막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공격은 지금 흐름을 뺏기느냐 잡아가느냐 그렇죠. 인천도시공사의 지금 그 중요한 공격권이거든요. 자 패시브입니다. 아 패시브 걸려요. 자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인천이 득점 못한다면 그리고 충남이 득점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슛! 돌아갑니다. 역시 어민이에요. 해결사 역시 어민입니다. 역시 인천엔 어미원이 있었습니다. 자 점수 넉 점 차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충남이 아쉽습니다. 이은호 다시 뒤로 뺏고 역시 박경석 어미원이죠? 이은호 자 그렇다면 여기 충남엔 이은호가 있단 말이죠. 이은호 선수 오늘 첫 번째 득점이죠. 네 그러네요. 그만큼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네. 하지만 이것을 계기로 만약 이은호 선수의 득점포가 가동이 된다면 충남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7분 남았거든요. 3포인트 차인데 자 심재복 다시 뒤쪽으로 뺍니다. 하민호 뒤쪽
다시 하민호. 반대편 엄유원. 웬일이야? 엄유원! 감사합니다. 멋지샷. 네, 정말 귀중할 때 득점해줍니다. 이게 바로 그 팀의 해결사거든요. 아 역시 엄유원이 해결사 맞네요. 지금 인천 입장으로서는 최대한으로 시간을 끌고 엄유원 선수가 득점까지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연속 두 포인트는 진짜 큰 포인트네요. 그렇죠. 다시 이은호. 이은호 막아냅니다. 아. 이은호의 슈팅은 막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인천이 상당히 유리하죠. 그렇습니다.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심재복. 급할 것 없는 인천입니다. 뭐 최대한 시간을 끌겠죠. 하민호. 심재복 다시 하민호. 하민호의 슛. 손 맞고 밖으로 나갑니다. 하민호 패시브입니다. 또 한 번 아 지금 오면 패시브가 풀렸어요. 패시브가 풀렸어요. 아, 엄윤 선수 넘어졌는데 다시 공격할 수 있는 공격권을 패시브에서 풀리고 그렇죠. 엄윤 선수가 마지막 순간에 아주 잘해주고 있네요. 심재복 어? 비어있죠? 슛! 들어갑니다! 포인트는 쐐기골이에요. 그렇죠. 김동명 선수의 득점. 승부를 결정짓는 쐐기골 같은데요. 아마 자 이렇게 되면 인천 2라운드에 들어서 정말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은호 아 하민호 공 가로챘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어있죠 슛 들어갑니다. 결정적인 골입니다. 결정적입니다. A라는 곧 실점이다. 그렇죠? 자 이제 6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승부는 결정이 났어요. 네. 그러나 다음 경기가 또 있기 때문에 컨디션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두 팀 다 다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해야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1대1 찬스입니다. 하민호 들어갑니다. 웰컴론하고 인천 도시군 사는 2라운드에 2승 1무를 지금 서로 하고 있는데 네. 2라운드 라운드 우승이 누굴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골드신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천이 오늘 골을 많이 벌려야 될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공 놓쳤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민호 1대1 찬스입니다. 아 막아냅니다. 자 그래도 오늘 배진영 골키퍼 칭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 놓쳤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앞으로 속고 1대1 찬스입니다. 들어갑니다. 김동명 오늘 골을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인천도시공사가 2라운드로 1위로 올라서겠네요. 네. 점차가 순식간에 8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충남체육회에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후반부터의 집중력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문제점이 지금 지적되고 있어요. 네. 자 이번에도 안중기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인천은 네. 최하위인 상무 피니스와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2라운드 1위가 확정되는 것 같아요. 오늘 조심스럽게 안중기 선수가 MVP 받을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좀 방어율이 몇 프로인지도 좀 궁금하네요. 자 고주석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남은 시간 1분 한 50여 초 점수는 25대 16입니다. 순식간에 9포인트가 벌어졌어요. 네. 가운데
슛 안준기 골키퍼 다시 한번 막아냅니다. 대단합니다. 오늘 뭐 후반전까지 통틀어서 거의 한 70% 넘는 방어율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오늘 MVP는 당연히 안준기 선수 받아야겠네요. 네. 혹시 모르겠네요. 아까 결정적인 슛을 시도한 엄윤 선수에게 그렇죠. 갈지. 자 패시브입니다. 심재복 슈팅 막혔습니다. 하지만 공 다시 잡고 충남이 빼냅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1분. 연결됐죠. 김민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한 40초 정도 남았습니다. 점수는 25-17. 이제 경기는 사실상 인천도시공사가 가져갈 것 같습니다. 고주석, 김재진, 김재진 들어갑니다. 자 선수층이 골단역이에요. 네. 인천도시공사. 남은 시간 10여 초. 그래도 충남 한 점이라도 따라잡고 경기를 끝내야겠죠. 아, 하지만 공을 돌립니다. 졌지만 이대로 끝내겠다. 네. 자 이렇게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점수는 26-17. 점수차가 조금 벌어졌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좀 평가해보자면 충남체육회 역시나 후반전에 들어와서 집중력이 좀 떨어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체육회는 네. 항상 후반에 문제점이 지금 지적이 되거든요. 네. 체력이나 선수를 확보가 좀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귀중할 때 엄효원 선수의 그 득점. 아 오늘 김한성 선수가 MVP가 받는군요. 오늘 김한성 선수도 굉장히 좋은 성적 보여줬습니다. 특히 전반전에 앞서 나간 것에는 김한성 선수의 정말 득점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리드를 뺏겼다가 흐름을 뺏어오는 과정에서 김한성 네. 선수가 그걸 해줬거든요. 네. 그것이 아마 오늘 MVP를 받지 않았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김한성 선수가 MVP 받았다고 하지만 안준기 골키퍼 칭찬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네. 오늘 굉장히 멋진 방어를 보이면서 인천도시공사의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2014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3월 30일에 펼쳐진 경기였습니다. 남자부 경기 인천도시공사와 충남체육회 경기는 인천도시공사가 26-17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경남개발공사와 부산비스코의 여자부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심장이 말해